자, 교과서 속 기타 지문, My speaking portfolio. 자, I have two goals for the year. 자, 올해 목표가 몇 가지 있습니까? 두 가지. 두 가지 있습니다. First, 먼저, 자, would like to, 뭡니까? Would like to, 뭐뭐 하고 싶다. Would like to 하면, 뭐뭐 하고 싶다. 나는 뭐 하고 싶다? Finish a 10km marathon. 10km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다. 아, 주말에 돌아가. 이건 돌아가는데 내가 그거 그거 있잖아. 그 여행 편집장에. 자,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. 10km 마라톤을 자, 완주하고 싶다. To achieve this goal,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, to는 우리 목적이라고 볼수 있죠.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.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I'm planning to run for an hour every day. 나는 계획하고 있습니다. I am planning to. 자, 우리 대화에 있었죠? 뭐뭐을 계획하고 있다. 달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얼마 동안? 한 시간 동안. 매일매일. Everyday. 매일매일 한 시간 동안 달리기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Day는 단수명사. Days 안 돼요. 단수명사. 또한, also, 또한, I'm going to jump rope every day. 나는 매일매일 줄넘기도 할 겁니다. 자,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. 점프 로프 뭡니까? 줄넘기죠, 줄넘기. 줄넘기도 매일매일 할 생각입니다. The other goal is 다른 목표는 블라블라블라블라. 자, 그 다음에 밑에 아, 요거 마지막에 풀자, 요거는. 하고 마지막에 시간 줄게. My phone habit. 나의 전화기 사용 습관. I want to change my phone habit. 나는 내 전화기 사용 습관을 바꾸고 싶다. Want to니까 무엇 하고 싶다. I want to change. 전화기 하는 습관을 좀 바꾸고 싶어요. I use my phone when I feel bored. 저는 보통 전화기를 사용합니다. When 언제? Feel bored 뭡니까? 지루하게 느껴질 때, 즉 지루할 때이 말이야. 지루함을 느낄 때. 자, 그래서 feel bored, 지루하다, 지루함을 느끼다. 지루하다 하면 되겠죠. 지루할 때 전화기를 사용합니다. I text my friend or play games on the phone. 전화기로 하는 것은 친구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깨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요. I know that it is a waste of time. 나는 압니다. 뭘 알아요? 그것이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. Waste는 낭비가 되겠죠? That은 뭐로 쓰였다? 접속사. 나는 that 이하를 안다. That 이하를 안다. 저는 그게 시간 낭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From now on, 뭐예요? From now on, 이제부터. From now on, 지금부터, 이제부터, 이런 뜻이야. 이제부터는 I will do two things to break the habit. 그 전화기 사용하는 습관을 깨기 위해서, 고치기 위해서 두 가지 것을 할 것입니다. 자, to는 또 뭐다?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. 목적, 이 전화기 사용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두 가지 것을 할 겁니다. 지금부터. I will turn off my phone after 10 p.m. 저는, 자, turn off 뭡니까? 끄다. 10시 이후에는 전화기를 끌 겁니다. 10시 이후에, 저녁 10시 이후에는. I will also download a phone control app to use my phone less often. 그리고 저는 또한 다운로드 할 거예요. 자, 폰 제어 앱을
다운로드 할 겁니다. 자, 투 마기에서 또 목적. 사용하기 위해서 내 전화기를 덜 자주 쓰기 위해서 이 시간 제한하는 뭐 그런 앱 있잖아, 그죠? If I feel bored, 자, 지루할 때는 I will talk to my family or read comic books. 지루할 때는 나는 지루하게 느껴지면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토크하거나 아니면 뭐 한다? 만화책을 읽을 거예요. 만화책 읽을 거예요. 만화책에 또 중독돼가지고 또 하는 거 아니야, 또. 자, 그리고, 자, 요거 우리 if가 뭐다? if. 뭐뭐 한다면, 조건 이제? 조건일 때는 요거 뭘 쓴다? 미래 대신 현재를 쓰고, 주절은 어떻게? 그대로 미래 시제 쓴다라는 거. 자,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. 그래서 요거 will, feel, 아니다. 그냥 feel 써야 됩니다. 여러분도 해당되죠?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wrap up 가볼게요. 자, 민소리는 decided to 결심했어요. decided to have some downtime every weekend. downtime 뭐야? 그렇죠? 휴식시간. 휴식시간. 매 주말에 every weekend 그러니까 매 주말마다 자 every 다음에는 뭐가 해야 돼? 단수명사 그래서 weekends가 아니라 weekend가 나왔어요 매 주말마다 휴식 시간을 좀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She is planning to do some exercise like inline skating or bike riding 자 그녀는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be planning to 무엇을 계획하고 있어요? 운동을 좀 하려고 뭐 같은 like는 뭐뭐와 같은 뭐 같은 인라인 스케이트 아니면 바이크 라이딩 자, 뭐 자전거 타기 그렇죠? She is going to see a movie with her friends 그녀는 자, be going to 뭐 또 뭐뭐 할 것이다 또 뭐 할 것입니까 is going to see 자, 친구들과 함께 영화도 볼 것입니다 She will visit the art center to enjoy a free concert on the third Saturday of the month. 그녀는 자, 예술센터 뭐 어디 갈까? 예술회관을 방문할 것이다. To 막 위해서 목적 즐기기 위해서 무료 콘서트를 언제? 세 번째 토요일 그달 세 번째 토요일에 무료 콘서트를 즐기려고 예술회관에 또 방문할 겁니다. 자, on some weekend, 어떤 주말에는요, 몇몇 주말에는, 자, on, 특정한 날을 가리키니까 우리 전치사 on을 썼어요. 또 몇몇 주에는 she will stay home and get some rest. 집에 머물면서 좀 쉴 거예요. 집에 머무르고 휴식을 취할 것이다.